우아 디자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그림을 그리는 작가인데요. 그림 그리는 제 작업실이 있는 곳이고 다른 작가님들 두 분이서 작업실을 같이 쓰고 있는 공동 작업실입니다. 보여드릴게요. 원래 여기 잘 안 보여드리는데 작업을 하는 공간이다 보니까 그게 깨끗하진 않아요. 여기 싱크가 있고. 저 대학교 다닐 때 미대 그 딱 작업실 같은 거. 그렇죠. 네. 지금 냄새. 안 사시겠지만 유화 냄새. 유화 냄새. 이 방은 세 명이서 쓰게 나눠져 있고요. 여기가 저의 작업실입니다. 제가 저쪽 사무실에서 없으면 정 디자이너님이 저를 여기로 찾으러 오시기도 하고요. 가끔 여기 와서 정 디자이너님이 숨어 계시기도 합니다. 그림 그릴 수 있고 여기는 제가 그냥 생각하고 글 쓰는 자리. 여기 있으면은 작가님들끼리 서로 이야기하기가 되게 좋아요. 설명을 좀 더 드리면 이 공간은 저희 사무실 옆에 붙어있는 공간이고요. 저희가 2층 이 한 칸을 다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총 면적이 한 48평에서 50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꽤 큰 공간이고 여기 면적은 한 13평에서 14평 정도 되거든요. 여기를 이제 아티스트 세 분한테 저희가 쉐어를 하고 있고요. 작가님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공간도 쓰시고 저희 사무실도 사용을 하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 저희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작가들과 뭔가 어떤 조우를 많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시작된 일이고요. 지금 평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쪽에 계신 작가님은 이번에는 그 애니메이션 하시는 작가님이시거든요. 다양하게 좀 작업을 하시면 좋겠다 생각을 했고 물레동이 되게 좋은 점 중 하나가 건물이 노후화 되고 낡다 보니까 건물이나 이런 걸 막 좀 사용함에 있어서 부담감이 별로 없어요. 원상복구라는 그 조항이 없기 때문에 작가분들 보시면 막 여기 지들 거 아니라고 막 페인트 막 바닥에 흘려놓고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거 내가 다 닦아야 되는데 저는 아티스트가 오시면 드리는 말씀이 막 페인트 칠 다 해도 좋으니까 원하는 대로 써라 그냥 그런데 제약을 최대한 덜 주고 싶어서 공간 좀 자유롭게 쓰시라고 했더니 이렇게 들어요. 어? 잠깐 저희 작가분 한 분 구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지금? 그쵸 근데... 약간 피하시는 거 같은데 아니요 근데 그 작가님이 들어오시기로 하면 벌써 줄 서 있잖아요. 네 지금 줄 서 있어요. 아 진짜요? 네네. 아. 여기는 너무 조건이 좋기 때문에 벌써 여기 들어오시면 맨날 밥 사주죠 술 사주죠 옆에 있는 모든 시설 다 쓸 수 있죠. 이거 얼마나 이거 편하겠네. 그러니까 못 보던 그림인데 어... 아! 무섭다! 아. 자 이렇게 그래서 벤츠가 저기 묻어도 정말 그 작가들이 쓰는 아뜰리에가 이런 모습이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사무실 소개 영상 찍었는데 저희도 같이 일한 지 한 6개월 넘게 지났잖아요. 네. 사무실 사용하면서 뭔가 좀 소감 같은 거? 디자인 회사에 어떻게 작가가 들어왔나 이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작년에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귀국해서 1년 반 정도 됐는데요. 한국에 아는 작가들이나 뭔가 동료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예술가들이 많이 작업하고 있다는 물레동을 찾아왔고 처음엔 이 작업실을 보러 여기 무아에 왔었어요. 환경이 너무 좋아서 옆방을 쓰다가 밥 먹고 하면서 친해지면서 전화 삼아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걸 도와주면서 품앗이를 하다가 서로 작업 호흡도 잘 맞고 제공할 수 있는 것들이 서로 잘 맞아서 저랑 서로 대가를 주고 받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노예가 되었어요. 인생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가 제가 마음 편히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서 또 바로 옆방으로 넘어가면은 제 재능으로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일도 있고 또 저기서 일을 하다가 개인적인 공간이 필요하거나 작업 욕구가 되면 바로 옆방으로 와서 저만의 공간을 가질 수 있는 게 되게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 없어요? 소장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너 열심히 해. 제가 클라이언트 분을 모시러 나왔습니다. 물레역에서 나오신 7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블랙 자이 카페가 있고요. 자, 여기까지 오셨으면 블랙 창립점 이렇게 인포메이션 뒤에 보이고 여기서부터 더 블랙 창립점 대각선으로 들어가시면 여기까지 오셨으면 세무서를 많이 지나가셨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 기업은행이 보이거든요. 건물 바로 옆에 종합천재상가라고 쓰여있는 저 건물입니다. 여기가 좀 복잡해서 저희가 길을 알려드릴게요. 이 코너를 보시면 유명한 물레동의 명물 한강회가 보이고요.
작은 동네 슈퍼예요. 여기 차로 주시면서 해남 옷이라고 쓴 간판이 보이시면 도착을 하셨습니다. 도가 있고요. 들어가서 2층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자, 우아 디자인을 도착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